네, 오후 방송입니다. 아까 전에 잘못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까 잘못해서 제가 검은 화면만 찍고 있었네요. 다시 켰습니다. 네. 지금 마일리지 통해서 와 있고요. 네. 좀 하다가 좀 하겠습니다. 마일리지 섬인데 요번에도 별 특별한 건 없는 섬인 것 같아요. 보통 섬, 보통 섬. 아이고, 아이 저잘 못하냐? 불 캐고 붕어다. 베스다. 가자. 오이. 오이. 큰 잎베스. 다 똑같은 게 있네. 잡혀라. 이게 뭐야, 황어 같은 거 잡히는 거 아니야, 또? 붕어나? 뭐 그런 거 잡혀도 뭐. 황어다, 황어. 올줄 알았어, 내가. 가자, 이거. 별로 없다, 여기다, 이제. 돌이나 좀 캐고. 아이고. 쭉 마일리지 받고. 마일리지는 꽤 있네, 그죠? 그래도. 돌 캐고 자 가자 갑시다. 요건 죽고 가야지. 저건 뭘까? 또 혹시 모르잖아? 특급 물고기일지? 다금바리 같은 거일지 또 어떻게 알아? 그죠? 자 다금바리냐? 다금바리는 개뿔. 그래도 뭐 도미네. 참돔이네 참돔. 바다의 공주, 참돔. 자, 갑시다. 아무것도 없다. 요즘에 헬스 트레이닝을 집에서 가벼운 도수 체조, 도수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내추 뭐라고 하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몸 헬스라고 해야 되나? 예, 턱걸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역시 체력이 필수다. 그죠? 아, 물론 제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렇죠.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역시 운동을 해야죠.
자, 이제 조금 자 가보자. 제가 연습자 오 많이 했네 그래도. 파이프도 집에 있나? 파이프는 집에 없네. 군데군데. 어? 레시피가 언제 떨어져 있을 것 같더라니. 자, 뭐가, 팔아야 되겠다, 좀. 아이언 작업용 책상? 작업용 책상? 가서 봐. 뭐야. 작업용 책상이라는 건 그게 된다는, DIY가 된다는 얘기인가? 자, 작업용 책상. 체리도 있고 이제 그죠? 풍성해졌죠. 아, 캠핑장도 있고요. 그죠? 지금 오늘 KK가 와 있고 그죠? 헬러스는 지금 여기 있고. 아, 내일이면 백합 피겠다. 예쁘겠다, 백합. 젤리는 아까 전에 아파했는데 지금 괜찮아졌으려나? 여기 누가 있나? 박사구나. 젤리는 좀 괜찮아졌나? 보자. 괜찮아졌네. 뭐 줄까? 파자마 원피스. 생각해보니까 이거 젤리가 나한테 준 건데 다시 주셨네. 일섭이 어디 나갔네? 잠시만. 피터랑 올리비아. 올리비아 집에 있구나. 올리비아 말 걸어보자. 올리비아 귀여워요. 올리비아는 코가 없어. 눈이 귀여워, 눈이. 어, 자고 있네. 내가 준. 풍선 모자. 어, 잘 어울려. 들어 앉아도 되는데. 귀엽다. 눈이 너무 귀엽잖아요. 청티제비 나비 줄게. 와, 책 읽는다. 무슨 책 읽냐? KK 음악을 좋아하나 보다. KK의 기사를 읽고 있네요. 야, 너 이 붕대 옷 너무 한 거 아니냐? 봐, 다른 거 없나? 자꾸 붕대 옷 입어서 안 되겠습니다. 뭔가 좀 사다 줘야지, 피터. 아, 어디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옷 사러 박물관에 들어가냐 지금?
유니버시티 이거 이거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영어 해서 그래 이제 갈아입어야겠어. 그래 어 예쁘. 훨씬 더 어울리네. 아 옷 선물도 잘 해야지 그죠? 이렇게 피터 귀여워요. 지금 피터 지금 젤리 피터 올리비아 메이첼이 4대장이야. 우리 섬 4대장 어 일섭 여기 있었네. 일섭 이거 뭐하냐? 네가 기분 좋다고 해주니까 좋네. 해피홈 아카데미. 자 물건도 좀 팔고요. 다음에 가스바 여기 지금 업데이트되면 야채가 나온다는데. 나도 과수원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팔아야 될 게, 목재 이런 거 팔지 말고, 이런 거는 팔고, 팔자, 나뭇가지도. 팔고, 도미 팔고, 소라고는 팔고. 지금, 이거 철광석 같은 건 많이 모였으니까, 이건 다 팔아버려요. 돌 같은 건. 팔고, 그럼 얼마 나와? 그래도 17,000원 밖에 못 받네. 여러분 이 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여기가 지금 모동숲에서의 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일본의 엔화에 맞춰져 있대요. 대충 환산해보면 한 10배 정도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랑 좀 맞을 겁니다. 얘도 뭐 선물해줘야 되겠다. 예쁜 옷 없을까? 메이첼은 저 중국 옷 예쁠 것 같지 않아? 중국 옷? 가서 아니 아니 가지 말고 내 집에서 하나 갖다서 갖다 주자. 예쁜 옷 없나? 가스퍼 여기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지. 여기가 일본풍? 일본풍으로 꾸며놓은 집이고요. 멋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위층은 중국풍으로 해놨고 지금 중국풍으로 해놨습니다. 중국풍으로. 중국풍. 그쵸? 레드 다도실로 이렇게 딱 해서. 완전 중국풍이죠? 그죠? 저게 잘 쓰인다. 뿅! 화자자! 화자자! 여기도 의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의자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 또 잘못했네.
옷을 갖다 줘. 옷을 줘야죠. 우리 메이첼한테 어떤 옷을 선물할까 한번 봅시다. 예쁜 옷이 없을까? 기본 하나 줄까? 파자마 원피스 이것도 올리겠다. 파자마? 좀 그렇지. 근데 솔직히 작업복, 파라오 옷, 우주복 안 되고 기모노. 메이첼 예쁜 옷 하나 줄게. 아, 꽃밭도 예쁘다. 와, 메이첼 여기서 해변에서 이거. 오늘 선물 줬나? 메이첼한테?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메이첼 착하네. 짠, 글루텐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